안녕하세요. 저는 세라믹 신질공학과에 재학 중인 일상학번 김종현입니다. 저희 세라믹 신질공학과는 전기, 전자, 반도체, 환경 및 극한 구조 시스템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 및 첨단 재료에 대한 개발 및 교육을 하는 학과입니다. 각 실험실별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최대한 지원해주고 있으며 수행 사업을 통해 세라믹 관련 실험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첨단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입주 산업체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산업 현장 실습 및 장비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라믹 신질공학과의 세부 전공 및 영역으로 전자 세라믹스, 플라즈마 재료공학, 복합재료, 광학재료가 있고 나노바이오 프로세스, 나노물성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공립 연구소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업체로 진로 및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릉과학산업단지 세라믹 분야가 특화 분야로 인정되어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여 강릉 지역 내에서 많은 인력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저희 강릉원주대학교 세라믹 신질공학과는 각 교수님마다 다양한 실험실을 운영하여 각 실험실의 다양한 연구테마를 실험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취업 방향을 설정하여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위치를 통하여 기초 세라믹인 시멘트 회사들이 많으며 또한 강릉과학단지의 강원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실험 및 R&D 관련 국가공인기관들이 유치하고 있고 첨단 세라믹, 구조 세라믹, 바이오 세라믹 등 다양한 생산 연구를 하는 사업체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원 사업체와 강릉원주대학교 링크 사업단을 통하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인턴십을 통하여 취업 스펙을 쌓는 다양한 기회가 많습니다. 이처럼 저희 세라믹 신질공학과는 전공교육, 실험 나아가서 실전, 경험까지 갖춰 자기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행사와 동아리를 통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라믹은 고온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특수한 재료입니다. 세라믹은 고온에서 녹거나 타버리는 재료들이 갖지 못한 특수한 물성을 발현함으로써 현대 산업 문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전자, 이동통신, 초전도, 환경, 에너지, 생체, 극한 구조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학과에서 제공하는 세라믹의 기본 물성, 제조 방법 및 시스템 응용에 대한 교육 기술을 통해 세라믹이라는 매력적인 분야에서 현대 산업화가 요구하는 전문가가 되어보세요. 일단 수업을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1학년 때는 전공 기초로 수학, 물리, 화학을 고등학생 때 배웠던 것보다 심화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소재의 각종 반응에서 일어나는 물리화학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소재 물리화학과 세라믹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우게 되는 세라믹 전공 기초론 등을 배웁니다. 3학년 때는 세라믹의 심화적인 부분을 배우는데 실험과 동반하게 되는 수업인 세라믹 제조 설계 및 세라믹 공정 등이 있습니다. 4학년 때는 복합적으로 재료들에 대해 연구하고 공정하는 복합재료학, 첨단 세라믹 응용공학, 재료강도학 등을 세라믹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 세라믹 신질공학과는 행사가 있을 때 참여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선후배 간의 화합이 좋아서 평소에도 잘 어울리고 다닙니다. 1학기에는 신입생 OT부터 시작해서 학과 최대 행사인 MT, 단대체육대회, 대학축제 등이 있고 2학기에는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재학생이 화합하는 자리인 국문체육대회, 공대축제, 과축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과에 비해 다양한 학과 동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라믹 사커 등의 동아리를 통해 선후배 간의 친목을 쌓으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해와 단합 등 작은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밤낮으로 노력하며 결실을 맺기 위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텐데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는 쓸지만 그 열매는 달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치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것을 극복한다면 진정한 단맛,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고생 중인 여러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